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. 목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고 허리 디스크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자가로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 꼭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. 목이 아프셨을 때 어디가 제일 불편하셨습니까? 목 디스크 있을 때 네. 전 실제로 지금도 여기가 저립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손가락 네. 이렇게 이렇게가 되게 저리고요. 그래서 네. 제가 방송 중에 이렇게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보시면 네. 목을 오른쪽 팔이 만약에 아프다라고 하는 네네네. 것은 그쪽으로 아픈 팔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. 돌려서 정수리를 지그시 잡고 쭉 눌렀을 때 통증이 진행되는 상황을 느끼게 되면 그럼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증상이 더 악화가 됩니다. 그러니까 목이 아플 땐 여기가 저린 거예요. 팔. 그렇습니다. 아, 예. 네. 그리고 이제 허리 디스크, 허리도 네. 네. 이런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라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분이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봅니다. 들어보면 보통 정상은 45도 이상으로 가도 별로 아프지를 않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디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 20도 정도나 30도 정도 되면 다리가 아우 땡겨 더 이상 들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럼 고를 때 정말로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다리가 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살짝 무릎을 구부려보면 통증이 없어집니다. 이런 경우를 다리를 들어서 거상, 다리를 든다라는 얘기가 되죠. 이런 경우에 통증이 더 진행이 되면 이거는 허리 디스크 확진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네네. 네. 그리고 이리시마. 예. 손목이 이제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인대 밑에 쪽에 이제 손목 터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손을 거꾸로 이렇게 손등을 마주본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한 1분 정도 있으면 손이 저려서 이런 현상을 못하게 됩니다. 이제 팜넬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경우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요. 그리고 오른쪽이 만약에 손바닥이 저리다라고 했을 때 요 부위를 톡톡 두들겨보면 찌릿찌릿합니다.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아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니야. 초기 때 조금 쉬어주고 손 일하는 걸 조금만 줄여주게 되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십니다.